네, 안녕하세요. 로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고 저도 때때로 조금은 고민이 있는 그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. 바로 키토식을 할 때 변비가 생기는 이유입니다. 궁금하셨죠? 저도요.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. 코리아 저널 오브 메디신에서는 변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. 3, 4일에 한 번 미만의 배변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변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건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정의의 변비라고 볼 수 있고 보통은 키토식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변비들은 대체로 개선되는 편입니다. 그래서 먼저 키토식을 안 하고 있으면 키토식을 꼭 진행을 해주시고요. 하지만 키토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비가 있다 혹은 변비가 생겼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오늘은 이런 경우에 조금 한정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먼저 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는 변비를 앞서 설명드린 것과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변비는 화장실을 갔을 때 변이 굉장히 딱딱하다던가 아니면 힘을 줘도 배변이 잘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. 그랬을 때 변비가 생기는 원인, 제가 생각하는 이 저희 로우의 로피셜은 다음과 같습니다. 먼저 키토제닉 다이어트 초반에 수분의 이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케이스인데요. 우리가 수분을 머금고 있었던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게 되면 우리 세포에서는 수분이 다량으로 빠져나갑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소화기에 있는 수분도 조금씩은 이탈을 하게 될 텐데요.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장에 있는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변이 수분이 모자라서 조금 딱딱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금물, 즉 전해질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물을 섭취해 주시면서 우리 몸에 수분을 충분하게 보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유해균의 번성입니다. 우리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하고 있는데요. 우리의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게 되면 유해균이 그만큼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줄어들게 됩니다.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먹는 고기나 뭐 식이섬유 이런 부분에 유해균들이 과도하게 달라붙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변이 점점 딱딱해지고 점점 말라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유해균이 과도하게 장 내에 있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키토식을 하게 될 경우에 변에 훨씬 더 많은 유해균이 달라붙게 되고 그 경우 변이 조금 더 딱딱하고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. 이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충분하게 섭취해 주시면은 이런 배변 활동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고 갈라진다 이런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, 프리바이오틱스를 꼭 챙겨 먹어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.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우리는 교감신경이 계속해서 활성화되는데요.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의 소화기관이 조금 더 이완된 상태에서 편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의 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항상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훨씬 더 우세한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배변활동은 저하되고 동시에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졸로 인해서 혈당이 증가하고 장 속에 유해균이 훨씬 더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약간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마인드풀니스 명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개개인별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시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몇 분 정도 될까요? 6분이요? 여러분 3분 좀 넘어도 좀 이해해 주세요. 아무튼 지금까지 키토식을 하게 될 경우 변비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. 여러분들도 변비가 생긴다고 너무 또 스트레스 받으면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조언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? 네, 그러면은 오늘의 3분 로피셜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